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참 책임감이란 단어를 한 번 정도 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실 줄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하나만 하는 이야기란 하겠습니까? 이 총선 참패 6일째 아노미 당정 이렇게 동아일보가 크게 여러분들 오늘 일면 톱 기사를 이야기했네요. 윤 대국민 담화 의견 없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총선 참패 입장 표명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청취 조직권이 많아 이게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건의 본질을 다 호도하고 뭐 그냥 총리를 누구를 뽑아라 민정수석실을 만들어라 뭐 별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을 다 덮는데 그냥 다 힘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니까 이 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쇄신의 첫 단추인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사를 결정짓지 못했고 여당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참패 원인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당 쇄신의 첫 발자도 떼지 못했다. 국민들이 보는 참패 원인하고 당이 내놓은 참패 원인은 완전히 다르겠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천문학적인 조작이 발생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사전투표율을 7.68% 여러분들 부풀려가지고 3만 6천 표 관내 사전투표만 3만 7,771표를 투입해가지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당정이 대처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무정을 다 깔아뭉개고 혁신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국민의 눈을 다 속인 거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 이기겠다고 뭡니까? 야단 법석을 뜬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6월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역대 사상 최저의 조작이 있었는데 그걸 다 눈을 감은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무심하기도 하지만 정말 무능력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입을 다 다물었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더욱더 뭡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찍소리 안 할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도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울산 교육감 선거도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묵했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침묵했죠. 그럼 뭐 당연히 4월 10일 총선은 지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나는 이 보면은 이 소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정신구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좀 논리적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면 그 다음 사건에 사람 좀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속인들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뭐 그냥 당했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당 구슬하는 겁니다. 뭐 민심이 어떻고 뭡니까? 그냥 소통이 어떻고 별짓들 다 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문제를 나라가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해먹을 수 있는데 국민들 이익을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야지.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공직 기강이 못 듣고 공직 사회 일하는 분위기가 못 듣고 다 이제 뭔가 줄을 그쪽에 쓸 건데 대통령이 뭐 명령이나 지시가 어떻게 이런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눈치가 훤하는 사람들 이제 뭐 맛이 간 거다. 총선 끝나고 나서 맛이 간 겁니다. 본인이야 3년 자리 뭐 비비고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좌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겁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심하고 예,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이거를 민초가 나이가 드신 분이 작성한 겁니다. 자도 안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그냥 수작으로 다 적은 겁니다. 요즘 보통 사람이 컴퓨터 썼을 건데 70대 80대 되신 분이겠죠. 이걸 쓰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필력이 여러분들 이 저 뭐죠 자판 세대가 아니고 직접 글을 쓰신 세대입니다. 필기체를 쓰신 분입니다. 이 보시 선거동수 플러스 선거동수 제로 선거동수 마이너스 예? 여기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이름 한탄했겠습니까? 예? 이게 공산주의 사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런 글을 자기 노년에 이렇게 본인이 글을 쓸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냐. 이걸 덮는 순간 대한민국 망하는 거다 이야기죠. 이거를 덮는 순간 대한민국을 망하는 건데 지금 지도층들이 다 힘을 합쳐 덮는 겁니다. 본인들은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조선이 딱 적합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 보다도 이걸 보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슴이 와닿지 않죠. 그냥. 예, 그냥 전산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걸 보면은 예? 이 어른이 이걸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야기죠. 오늘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주제를 좀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선거 문제 열 올리다 다른 주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낙담이나 이런 것을 드리기보다도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된 것을 뜻한다. 4월 10일 총선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도층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덮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한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좀 정리정돈을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은 아마 제야 H님께서 이 한참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전수분석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제야 전문가가 한참 있게 총조작 규모 같은 걸 추계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정돈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